오늘의 서프라이즈 피. 첫 번째 사진. 자동차 주변으로 몰린 수많은 사람들. 연예인이라도 타고 있는 건가요? 네? 자동차를 파묻고 있는 거라고요? 대체 왜? 1957년 미국 털사시에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클라호마주 편입 50주년 기념으로 타임캡슐을 묻기로 한 건데요. 타임캡슐 안에 1957년을 상징하는 맥주, 핸드백, 머리핀, 립스틱 등 다양한 물품을 담아 오클라호마주 편입 100주년이 되는 2007년에 꺼내기로 했던 겁니다. 당시 최고급 자동차인 벨베데레까지 묻기로 하는 털사시.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털사시가 진행했던 빅 이벤트. 바로 2007년 털사시 인구수 맞추기. 50년 후 인구수를 맞춰서 적어내면 2007년 타임캡슐 개봉 시 가장 근접하게 맞춘 사람을 선정해 상품으로 자동차를 주기로 했던 겁니다. 이에 자동차가 온전히 보관되게끔 핵폭탄에도 견딜 수 있게 강력 콘크리트로 만든 타임캡슐에 차를 묻었는데요. 그 후 50년의 시간이 흘러 대망의 2007년 털사시의 인구수 38만 2,457명과 가장 가까운 숫자 38만 4,743명을 예상한 레이먼드 험버트슨이란 남자가 자동차 상품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1988년 사망한 상태. 자녀가 없었기에 100살의 험버트슨 누나가 차를 대신 받게 되는데요. 모두의 기대 속에 드디어 공개되는 자동차. 그런데 50년 만에 공개된 차의 모습은 처참 그 자체. 차 전체가 녹이 슬어 있었던 겁니다. 핵폭탄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타임캡슐이었지만 세월과 빗물 앞에선 장사 없었던 거죠. 녹슨 차를 받게 된 험버트슨 누나. 이거 웃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이에 사람들은 2만 달러를 모금해 녹을 제거하려 했지만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져 복원 불가. 결국 이 차는 일리노이주의 한 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하네요.